제가 전시를 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게 된게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 시간이 좀안 납니다. 일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박진합니다. 흔치 않는 자리죠. 저도 전시를 개인적으로 30회 이상 했고 그랬지만 이런 강연 자리가 이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14년이었으니까 정확하게 20년 전에 제가 성공기간에 개인전을 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지금처럼 꼭 끝나기 하루 전날 오셔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이 성원을 해주셨고 어쨌든 10년이 정확하게 지난 지금 김상봉 선생님이 저의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하고는 김상봉 선생님을 잠깐 뭐 제가 아는 것 중에 하자면 저하고는 2001년인가 2001년에 잠깐 뵙고 그 이후로 인연을 쭉 맺어서 그때 김상봉 선생님이 어디 계셨냐면 문예아카데미 이사장으로 계셨어요. 민해총 문예아카데미 이사장. 교장, 교장. 아 교장 이사장이고 교장. 그때 이제 제가 그 선생님 책을 보고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선생님 좀 뵈십시다 이래가지고 그때 인연이 돼서 제첫 그림은 아마 2001년에 제가 그 가을쯤인가 첫 드로잉전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 제 그림을 처음으로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전남대회를 2005년인가 예, 2004년인가 5년, 보셨나요? 5년, 예. 5년에 보셨나요? 전남대회 2005년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한 20년 전쯤 됩니다. 그때 전남대학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후학들을 지도하는 교수로 계셨고 저는 그때도 계속 강화해서 계속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이제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간간이 이렇게 뵙고 제 전시는 틈틈이 큰 개인전을 다 오셔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 한 20몇 년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오픈 때 여기로 오셔서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러고서 이제 아유 박선생님 내가 이거 한번 얘기를 교과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드셨다고 그러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6월 8일 날 6월 9일 날 전시가 끝난 6월 8일 날 자기 강연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고 제가 굉장히 영광인데 어쨌든 많이 오실까 이제 그게 걱정이잖아요. 솔직히 뭐 몇 사람 오셔서 한 색도 바를 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고 그동안에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인지 어쨌든 뭐 모르지만 김상호 선생님이 저의 관심을 갖고 그림을 쭉 이렇게 봐주신 그런 소견이라 할까요? 의견이라 할까요? 그 생각이라 할까요? 이런 걸 오늘 발표하시게 되셔서 정말 저로서 영광입니다. 김상봉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전남대 교수님 계시고 올해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올해 이제 한 학기 끝나고 가을 학기는 이제 정년을 하신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구겨져서 광주에서 이렇게 혼자 운전을 해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오실랑가, 어쩔랑가. 예, 저는 무슨 미술 평론가도 아니고요. 사실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처음 박사님 만난 뒤부터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는 내가 때가 되면은 이제 한 사람의 철학자로서 어떻게든 단정한 그 미술론을 써야 하겠다, 또는 쓰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사실은 미술을 뭐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이 많지도 않은데, 제가 이분의 그림에 대해서는 나도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지가 한 20년 도 됐죠. 박사님 처음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그 박사님의 그림의 어떤 것들이 저를 그렇게 도발을 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은 지난번에 이제 처음 그 전시회 할때 와서 말씀하신 대로 저 덕담을 했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만 하다로 이렇게 빨리 글을 쓰게 될 거라고는 사실은 저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2, 3년쯤 있다가 혼자 생각에 뭐 박사님 저기 여기 안양초등학교에 미술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그림들을 거기에서 상설 전시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나도 이렇게 와서 뭐 그때쯤 하면 되겠네 생각을 했었는데, 앉아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갑자기 지금이 그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때 와서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사실은 그림을 봤습니다. 봤는데 새삼 박사님 그림 처음 봤을 때의 어떤 감동이 생각이 나고, 뭔가 이렇게 가슴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말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저 차제 글로 좀 이렇게 담아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리고 한번 끝날 무렵에 한번 모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글은 50부를 이제 아침에 이제 저 출발하기 전에 복사를 했는데, 이게 그좀 모자라면 이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뭐 그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거꾸로 그림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은 당연히 박사님 그림 앞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제가 박사님 그림을 보고, 이거 뒤로 약간 이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까닭은 그림을 보면서 질문하게 하는 그림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많아요? 자주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이 그림 뭐야 싶은 그림도 있는데요. 아주 진지하게 그렇다라고 해서 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거스르는 그림들은 많이 볼수 있죠. 그 화가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기도 하고. 그런 그림들은 종종 있는데, 뭐 이렇게 보아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게 그거였네. 이름이 생각이 통안 나네요. 생각났습니다. 르네 마그리트, 예를 들겠습니다. 뭐 그림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주 햇볕 아래 서 있는데 그림자가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비논리적으로 음영이 가 있는 집의 그림 보신 적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데 자세히 보면 이 빛하고 그림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오 이상하네. 근데 뭐, 오 이상하네. 되게 신기하게 그렸네. 끝. 돌아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추하고 고민해야 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인생은 바쁘고 저는 고민할 거 많고 어떤 화가가 뭐 화폭에다가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듀샹 같은 뭐 변기 그린 그림이라든지 그 아무리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오 보통 사람 그림하고는 되게 다르게 그렸네 수고했네 끝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제가 미술학자가 아닌데 뭘 그렇게 뭐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반추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림을 뭐 아주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지만 이런저런 뭐 이렇게 그런 종류의 그림들을 뭐 면무식하기 위해서 이게 보지만 그냥 이 그림이 이런 거고 저 그림이 저런 거구나 여기서 끝입니다.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런 그림에 대해서 제가 뭐 진지하게 글을 써야 되겠다. 어휴 전혀 저한테는 쓸 글이 너무도 많고 그런 지나가는 그림들에 대해서 애틋하게 글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서양의 어떤 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런저런 화가들의 그림을 아는 채 하기 위해서 언급할 수도 있고 호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절대로 제 마음을 실어서 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저한테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 박사님 그림이 유일한 경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의 그림 도대체 이게 뭔가 사람을 붙잡고 안 놓아주는 그런 그림 저한테는 유일한 그림입니다. 물론 저도 그림을 보고 감동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어떤 그런 무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 막 애틋하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말을 하라면 비엔나의 학회로 갔을 때 간 김에 거기 미술사 박물관에 가서 이제 그림을 볼 때 거기에 뭐 되게 유명한 벨라스케스 그림도 있고요. 근데 그건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철학자들이 하도 그 그림을 가지고 많이 떠드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별로 그림을 가지고 막 그런 종류의 사변을 하는 거 별로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냥 사람들 뭐 거기 아마 그때는 그게 아마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안에 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동선을 따라서 도는데 거기에 초원의 성모라고 하는 그 라파엘로의 그림이 있었는데요. 가운데 성모가 이렇게 앉아 있고 양쪽으로 어린 예수와 세례 요한이 양쪽으로 그 삼각형의 구도로 그려진 그림인데 아 정말 그걸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색이 사람을 그냥 빨려들게 만드는데 그런 그림 앞에서 유치원생들이 같이 앉아 가지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풍경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크는구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가뜩이나 긴 글을 가지고서 천천히 이제 지금부터 제가 박사님 그림에 왜 꽂혔는지 왜 붙잡혔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뒤에 이제 제일 뒤는 아니고 그림들 첫 번째 그림을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도 있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해서 좀 어수선한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이 어떻게 제 손에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제가 박사님한테 선생님 뭐 정물 그린 거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물어봤던가요? 하여튼 박사님한테 내가 뭔 질문을 했길래 아니 선생님이 들다같이 이 그림을 들고 저한테 달려오셨는지 제가 지금 내력은 잊어버렸는데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저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하필이면 이런 그림을 가져왔을까? 그 좋은 그림들 다 내버려두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왔을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림이 크기까지 해서 누추한 제 집에는 걸어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실에 일단 두었다가, 야, 이 그림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나. 화가는 친구로 두는 게 아니구나, 얘로부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철학과 강의실에 그림이 한쪽 벽에 있고 다른 쪽 한쪽 벽에 이제 이렇게 그림 하나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이 비어 있는 그 저기 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올리니까 그림이 딱 맞아.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나중에 어떻게 될까 봐서 대여 형식으로 그림을 일단 붙여놓으시오 하고 붙여놓은 걸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제가 이 글을 쓴 게 이제 딱 일주일 썼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간신히 지금 글을 그냥 그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서 달려왔는데 학생들한테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쯤이었을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 수업을 하면서 잠깐 나 좀 딴 얘기 하겠는데 저기 그 그림 좀 봐달라고. 그림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다만 모든 그림은 다 소중한 그림일 테니까 제가 뭐 비교하는 발언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그 저기 오른쪽에 있는 박찬환 선생님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 그림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앉아 있던 여학생 하나가 발칙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저거보다는 잘 그리겠어요. 브라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 했겠죠. 그 얘기를 여기서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얘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천천히 읽을게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슨 정물화처럼 보입니다. 색은 강렬하고 선명하여 사람을 붙잡습니다. 근데 뭘 그린 그림일까요? 가까이 다가가면 사과 같은 둥근 물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윤곽이 불분명해서 정확하게 어떤 형상인지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비싼 그림들 있죠. 예, 그냥 보시면서 이제 연상을 하시면 돼요. 예, 저기 있는 그림도 예, 비슷한 그림입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것은 사과 같고 어떤 건 당구공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닌 기하학적 형체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그 구도입니다.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물들은 평면에 누워있는 것들도 있지만 중력을 거슬려 벽에 붙어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것들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벽에 못 박혀서 붙어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중력의 자연 법칙을 거슬러 불가능한 자리에 버티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의 물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물체들은 자연 속에서 발견될 수 없는 위상 속에 있습니다. 이거 기이한 어긋남입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림, 종잡을 수 없는 그림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쾌하게 합니다. 플라톤 이래 그림은 본질적으로 모방이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모든 모방은 실물을 전제합니다. 그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진리를 말할 수 있다면 예술 작품의 진리란 그림과 그것이 그려낸 실물과의 일치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진리를 보증할 실물은 도대체 뭡니까? 박사님 그림에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물론 우리 시대의 그림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미술에 대한 교양의 결핍을 증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무식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묻는 건 왜냐하면 그림이 어떤 것의 모방이라는 생각은 낡은 플라톤주의의 잔재일 뿐 아무것도 모방하지 않는 그림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자기 아닌 타자의 모방이기를 거부하는 시대
그림이 어떤 것의 사본이 아니라 급기야 스스로 원본이 되려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박진화의 그림이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그린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웁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그림은 이른바 추상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까닭은 그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그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그리다가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박쌤이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기왕이면 학생들, 이제 발칙한 학생들의 저걸 빌려서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박쌤의 그림은 그리다 만 그림이에요. 그건 역시 우리를 불쾌하게 합니다. 왜 이 작가는 끝까지 그리지 않는가? 조금만 붓질을 더 했더라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그림을 왜 깔끔하게 마름질하지 않고 이리도 거칠게, 아니 이리도 지저분하게 내버려 두었는가? 예? 하지만 우리는 그 지저분한 그림을 쉬이 외면하고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너무도 강렬한 색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강렬한 색은 생명의 분출입니다. 그 생명력이 단정한 윤곽선, 이건 뭐 여기다가 콘투어라고 이제 독일어를 써놓았는데 칸트 미학에 보면 이 회화 또는 조각의 본질이 선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아는 분들을 위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단정한 윤곽선 속에서 엄정한 형상을 얻었더라면 그의 그림은 마치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형상과 진료, 진료는 색채입니다. 색채의 이상적 조화를 보여준다고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는 그런 칭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 대신 강렬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불분명한 윤곽선 속에 가둡니다. 소박하고도 충만한 생명력이 원래 지니고 있었어야 할 단정한 형상이 사나운 발에 짓이겨져 상처 입고 유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색은 형상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써 발버둥 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마치 음악의 불협화음처럼, 좋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음악의 불협화음처럼 형상과 색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어긋나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악담으로 시작했네요. 이 예술가를 앞에 두고 지금. 예? 근데 아무것도 도발하지 않는 그림은 장신구하고 똑같습니다. 하얀 옷에 꽂힌 브로치처럼 허다히 많은 그림이 그런 장신구로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그림은 요새는 뭐 이런 이발소가 없지만 어렸을 적에 갔던 이발소에서 물레방아 돌아가는 이발소 그림처럼 아무것도 도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진화의 그림은 장식용으로 쓰기에는 너무도 도발적이고 너무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쾌함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저하고 비슷한 느낌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을 줄 압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불편함의, 불쾌함의 정체가 뭔지. 미술과 역사로 건너가겠습니다. 아마도 이 물음에 대답하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장동학민 기념관을 먼저 방문해야 될 겁니다. 거기 입구에 박진화의 사인여천 무량화라고 하는 그림이 걸려 있죠.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 보시면 두 번째 그림 사진 찍어 놓았으니까 넓적 이제 길게 옆으로 펼쳐져 있는 그림 맞죠? 예. 제가 손으로 찍은 거라서 색이 좀 칙칙하네요. 예. 예. 그래도 그냥 분위기는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연중무휴 여기 내려가는 길에 장도항농민혁명기념관 입구에 걸려 있는 큰 그림입니다. 월요일 휴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월요일 휴관이군요. 네. 예, 예.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열려 있죠. 예, 예. 꼭 보십시오. 예. 이 그림을 보면 최소한 우리는 박준하 화백이 무엇을 그리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하자면 그는 역사를 그리려고 합니다. 예? 그 그림은 동학농민혁명 그 역사에 바치는 헌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 앞에서 즉각 새로운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역사를 그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물음은 장흥 동학기념관의 복도를 따라 전시된 판화들과 복도 끝에 걸린 또 다른 화가분의 거대한 그림이 박준하의 그림과 대비됨으로써 더 증폭됩니다. 그건 여기 이제 뭐, 그, 말로만 했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은 크기는 입구에 걸린 박준하의 그림보다 같거나 더 큰데 지극히 사실적으로 동학농민전쟁의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준하의 그림은 여기서도 정확하게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박준하의 그림이 무엇을 그리느냐는 첫 번째 물음에 더하여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물음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계속 우리를 새로운 물음 앞에 서게 한다는 점에서 이 그림 역시 도발적입니다. 이 질문의 도발성은 전통적으로 예술이 같은 모방이라도 자연의 모방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사실을 통해 증폭됩니다. 물론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이 반드시 외부적 자연, 풍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톤은 그것을 자연적 사물의 모방을 통해 설명하기는 했죠. 예술이 모방이다라고 하는 걸.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 예술이 모방하는 것이 인간적 삶의 진실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네. 자연물이 아니고요. 이런 전통은 근대 극이론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은 자연의 모방을 입에 올리더라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내적 자연의 모방 또는 인간 본성의 모방이다. 자연이 네이처인데 영어로 본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이처를 모방한다 라고 하면 그 뭐 외적 자연이 아니라 내적 본성 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괴테 시대에 그 동시대 극작가였던 쉴러의 드라마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극의 소재로 삼은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양 예술의 근원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예술이 인간적 삶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역사를 본질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미 서양 최초의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는 호메로스 또는 호머에게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호머의 일리아스 또는 일리아드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인 트로이 전쟁을 그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 서술이 직면하는 곤경은 역사를 대상으로 삼는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서술이 역사 서술일 수는 없죠. 그처럼 역사적 사건을 모두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역사적 예술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가 전체 역사적 사건 중에서 그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을 선택해서 서술하듯이 역사를 그리는 예술가 역시 십중팔구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인물을 선택해서 역사적 사건의 본질적 진리를 드러내려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정을 다른 누구보다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전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20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전해지는 트로이 전쟁을 오늘날의 대하소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하지 않습니다. 일리아스는 전쟁이 끝날 무렵 어떤 고작 열흘 남짓 특정한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떼어내서 마치 그 전쟁의 단면을 보여주듯이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리아스를 역사적 예술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단면을 통해서 호메로스가 보여주는 것은 트로이 전쟁의 진실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보편적 삶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처럼 어떤 역사적 사건의 한 단면만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 역시 역사적 예술의 고유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하네요. 다시 그림으로 오면 회화 역시 그런 방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고야가 나폴레옹 전쟁의 참상을 화폭에 담았던 것처럼 또는 들라크루아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서 이것만 다 아시는 그림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한 장면 속에 담아내려 했던 것처럼 회화는 역사의 한 단면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형상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의 이제 박진환 선생님 그림으로 오자면 여기서도 박진환은 옛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건을 그리면서도 우리가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사건도 그리지 않아요. 대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흥동학 농민혁명기념관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그림이 동학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이런 그림이 굴려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는 우리를 물음으로 밀어넣습니다. 도대체 그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무엇을 그리는가 또는 무엇을 그림으로써 역사적 사건의 진리를 드러내려 하는가 그리고 화가는 어떤 길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화폭에 재현할 수 있는가 그의 그림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이런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그림이 지닌 힘은 그의 그림이 바로 이처럼 우리를 예술의 본질에 관해 질문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회화가 역사를 심미적으로 형상화하기에 적합한 예술인가라는 물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가 자신의 개인적 고백을 여기서 상기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박진환 화백은 초창기에 그림을 포기하고 소설을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면 우리는 그런 결심이 뜬금없는 것은 아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이야말로 그림에 비해서 역사적 사건을 심미적으로 형상화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예술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소설이 어떻게 역사를 묘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역사학자는 소설가가 될 필요가 없지만 소설가는 역사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의 말처럼 호메로스 이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문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공속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쉴러가 역사학 교수였던 것이 부적절하거나 우연한 일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회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하고 회화를 포기하고 소설을 써야겠다 결심한 것은 역사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기에는 회화가 소설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는 이 결심을 철회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인 여천 무량화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일종의 역사화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설로 전향하려던 결심을 접고 다시 붓을 들기로 한 것은 미술이 어떤 의미에서는 소설보다 더 역사적 진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예술 형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그 두 예술 형식을 굳이 차등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에 관해 소설이 형상화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미술이 형상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소설이 아니라 그림이 고유하게 형상화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점에서 그림이 소설보다 더 잘 역사적 진실을 형상화할 수 있는 걸까요? 물음을 그의 그림 사인 여천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먼저 이 그림이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려는 것은 사인 여천, 즉 사람을 하늘같이 섬긴다라고 하는 동학혁명의 이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그림은 일반적 역사화와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또 어떻게 화폭에 담길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색을 살펴보면 이 그림은 칙칙한 부석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절간 대웅전 단청의 오방색이 극락의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하듯이 이 그림은 색만 놓고 보자면 사인여천의 이상이 실현된 대동세계의 환희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다른 무엇보다 백두산 천지를 이루고 있는 능선이 사람들이 어깨를 겹고 윤물을 추는 형상으로 그려진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백두산이 한국인에게 통일된 조국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그림은 동학혁명이 사인여천을 통해 꿈꾼 대동세상이 한반도에 실현된 상태의 충만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시간적으로 보자면 백몇십 년 전 사건으로서 동학혁명을 그린다기보다는 그 사건이 지향한 이상을 그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인여천은 가운데 위에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능선들이 좌우로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능선은 그냥 산맥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능선입니다.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봉우리의 능선이 사람의 윤무로 그려진 것처럼 그 천지를 밀어 올린 능선 역시 사람들의 능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선은 사람들이 밀어 올린 역사의 능선이라 하겠습니다. 동학에서 시작되는 그 역사는 다른 무엇보다 봉기와 항쟁 그리고 혁명의 역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천지로 이어지는 능선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일어났던 봉기와 항쟁의 형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봉기와 항쟁은 사인여천의 이념으로 견인되고 그렇게 이어지는 여러 항쟁의 능선을 통해 역사는 백두산 천지에 이를 때까지 보다 높은 차원으로 고양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림을 바라보면 박진화의 역사화는 역사를 하나로 관통하는 어떤 뜻의 형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그림의 제목인 사인여천, 즉 사람을 하늘처럼 섬김입니다. 역사는 그 뜻에 따라 이어지고 움직이며 또 성숙합니다. 그리고 끝내 어떤 완성에 도달할 겁니다. 그림은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그림의 뜻과 그림 속에 그려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밀어올리는 역사의 능선과 끝내 열린 대동세상에서 사람들이 윤무를 추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림 앞에 머물러 떠나기 싫어집니다. 우리를 머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림의 힘일 겁니다. 머무름은 침묵이지만 그 침묵은 공허한 무사유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역사의 뜻은 무엇일까? 역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이 역사의 능선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이 그림이 낯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역사를 완성의 자리에서 바라본 까닭에 정상을 향해 상승하는 능선은 그려져 있으나 절망의 골짜기는 자세히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 세계는 눈부신 빛 가운데 있고 삶은 충만한 환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역사의 진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사인여천의 환희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길은 고통의 가시밭길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그리려는 화가는 반드시 고통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은 박진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의 작품 이력을 전체로 조감하면 그가 처음 대면한 역사는 환희의 역사가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묶인 바다로 대표되는 그의 초기작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다 보셨으니까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 너무 처절합니다. 사인자 천의 아마도 다른 누구의 그림도 이렇게 처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색은 어둡고 밝은 부분은 어김없이 화염과 핏자국입니다. 묶인 사람들은 죽창인지 총인지 알 수 없는 무기를 든 사람들이 묶인 사람들과 죽창인지 총인지 알 수 없는 무기를 든 사람들이 보이고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것으로 시신 같은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그림에서 박정희는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거의 그리지 않았던 눈동자를 다른 어떤 그림보다 선명하게 얼굴에 그려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핏발이 서 있습니다. 목매달린 시신 같은 실루엣도 보이고 피투성이 되어 누워있는 시신도 보입니다. 뒤에서 쏜 총을 맞은 듯 등짝이 파열되어 막 쓰러지는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냥 지옥입니다. 그 역사와는 한마디로 말해 지옥도입니다. 박준하의 초기 작품은 거의 이런 그림입니다. 1989년 작품 탄생 2는 무덤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건 뒤에 있습니다. 한번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 없는 그림이니까 뭐 거의 흑백화 같은 이 그림. 예, 무덤을 여기 아래 여기에 무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무덤은 누구라도 망월동 무덤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무덤이 어떤 의미의 탄생이었을까? 제목이 탄생이니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건 박진화의 그림이 무덤에서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망월동 5.18 희생자들의 무덤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한국 미술의 역사에서 80년대는 이른바 민중미술의 시대였습니다. 박진화의 그림이 망월동 묘지에서 잉태되었다면 우리는 그의 그림도 넓은 의미에서 민중미술의 일환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의 어떤 그림이 박진화의 그림처럼 불의한 역사 속에서 투쟁하고 상처입은 민중의 고통을 절절하게 형상화했는가 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박진화의 그림이야말로 80년대 고통스러운 한국 역사에 대한 예술적 응답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함석헌의 글이 20세기 한국 역사의 고통에 대한 철학적 응답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박진화의 그림은 이른바 민중미술의 성과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보면 박진화의 그림과 민중미술의 운동의 관계는 약간 모호합니다. 그의 작품이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민중미술 15년 전에 전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도 민중미술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미협 회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기획했던 민중미술 역사를 묻는다 1권, 2권 두 권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가 대담자로 등장할 뿐 그 역사를 같이 만든 예술가로 소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민중미술 운동 사이에 뭔가 어긋난 거리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편집자들이 그의 작품이 전형적인 민중미술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술의 민중성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물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미술이 민중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미술운동에 대한 물음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미술의 운명을 위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미술은 언제 민중을 위한, 민중에 대한 민중의 예술이 되는가? 이 물음은 단지 특정한 시기, 특정한 화가들에 대한 물음이 아니고요. 언제든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미술의 본질에 대한 물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민중신학이 하나의 학문적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같은 물음은 미술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신학은 언제 민중적이 되는가? 또는 철학은 언제 민중적이 되는가?
민중미술 또는 민중신학이라는 말에서 민중적이라는 수식어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예술의 학문 사조에 적용되는 용어라면 그것이 예술이나 학문의 보편적 본질과는 무관한 특수한 양상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경우 민중적이라는 수로는 특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쓸모없어 폐기될 수밖에 없는 학문과 예술의 우연적인 양상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민중미술이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사라진 미술 운동이었다면 미안합니다. 박준하의 그림이 어떤 의미에서 민중미술의 범주에 드냐 또는 아니냐 라는 물음이 그리 중대한 물음은 아닐 겁니다. 뭐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얘기죠. 네. 뭐, 들면 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러나 철학이 민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 요구가 아니라 철학의 본래성으로부터의 요구라면 누군가의 철학이 민중적이냐 아니냐는 물음은 그 누군가의 철학이 얼마나 철학의 본래성에 뿌리박고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철학의 가치에 직결된 문제가 될 겁니다. 박준하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이 민중적이어야 하고 종교도 신학도 민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예술과 종교의 어떤 보편적 본질과 맞닿아 있는 요구라면 그리하여 민중미술이란 지나간 어떤 특정한 시대의 특수한 상황 속에 잠시 일어났다 사라진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 새롭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져야 할 물음이라면 박진화의 그림이 어떤 의미에서 민중적이냐 하는 물음은 그것의 예술적 가치에 직결된 물음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물음은 박진화의 그림을 통해 나타난 예술의 민중성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민중성이 단지 예술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철학과 종교에도 요구될 수 있는 어떤 척도라면 우리는 이 물음을 인간의 최고의 정신활동의 진리의 기준에 대한 물음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 그림은 어떤 의미에서 민중적입니까? 제 편에서 보자면 답은 이겁니다. 그의 그림은 고통에 대한 응답인 한에서 민중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미술이나 다른 예술에만 적용되는 대답이 아니라 종교와 철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종교도 철학도 오직 고통에 대한 응답인 한에서 민중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간이라도 고통받고 순환받는 인간이야말로 민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술도 철학도 종교도 인간의 자기 성찰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대상에 대한 타자적 관계가 아니라 재귀적인 자기 관계는 모든 인문적 정신활동의 본질입니다. 근데 같은 인간에 대한 예술적 자기 반성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추상적 유개념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민중의 자기 성찰로 일어날 때 우리는 같은 미술이라도 그것을 민중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민중입니까? 그리고 인간은 언제 민중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모든 종류의 폭력에 의해 고통받을 때 고통받는 인간이 바로 민중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민중은 단순히 순환받는 객체가 아니라 동시에 폭력에 저항하는 주체이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민중이 순환당하면서 저항할 때 그는 역사의 주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모든 종류의 고통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수동성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동적 당함의 고통이 없는 곳에서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선행하는 역사는 순환과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 고통에 응답할 때 민중은 역사의 주체가 됩니다. 민중 미술이 화폭위에 그려진 그런 민중의 반성적 자기 형상화라면 민중 미술은 고통의 자기 성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 그것은 인간의 정치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에서 비롯되는 고통에 대한 예술적 성찰일 겁니다. 물론 그게 꼭 거시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폭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미시적 파시즘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0년 전에 밀양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서 뭐든 얼마든지 인간은 타자로부터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민중미술은 또는 예술은 그런 의미에 타자적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 고통에 대한 예술적 성찰일 겁니다. 그리고 박정화의 그림이 그런 고통의 형상화인 한에서 그의 그림은 민중적이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고통을 그릴 수 있는 건가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면의 슬픔을 화폭에 그릴 수 있습니까? 어떤 화가가?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공감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시나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역시 애절하고 슬픈 음악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술이 우리를 울리는 까닭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내면의 슬픔을 그 예술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술 작품이 표현하는 인간의 슬픔에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도 인간의 고통을 고통받는 인간의 내면적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슬픈 그림, 슬픈 음악이 있듯이 슬픈 그림도 있는 겁니까? 이건 간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물음입니다. 모든 예술은 정신의 심미적인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를 반성하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은 여러 가지입니다. 헤겔식으로 말하자면 조각은 3차원 공간에서 정립된 물질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게 대리석이든 뭐 청동이든 그런 물질에다가 조각은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회화는 그에 비해서 2차원 화폭에 펼쳐진 빛과 색채가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1차원 시간의 지속 가운데서 왔다가 소멸하는 음이 마음의 거울입니다. 칸트가 공간이 외적 감각의 형식이고 시간이 내적 감각의 형식이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공간과 빛의 예술인 회화는 내면의 고통을 표현하기에는 시간 예술인 음악보다도 아무래도 불리해 보입니다. 음의 흐름과 의식의 흐름은 모두 내적 감각의 형식인 시간의 지평 속에서 일어나는 데 비해서 회화가 표상하는 형상이란 어디까지나 외적 감각인 2차원 평면 공간 속에서 현실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공간적 표상이라도 빛과 색채의 예술인 회화는 건축이나 조각의 직접적 물질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신적 예술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슬픔과 고통이 어떻게 평면 공간에 현실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물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물음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면의 슬픔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결국 마음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면의 고통과 슬픔을 화폭에 그대로 현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화폭에 그려진 눈빛이나 표정 또는 몸짓 같은 외적 징표를 통해서만 내면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현시하고 또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외적 형상을 통해 내적 고통을 환기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구슬픈 음악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지만 슬픈 그림을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그림들 가운데 어떤 그림이 슬픈 그림이었을까? 묻자면 소재의 비극성이 문제라면 우리는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예수의 순환이 화가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그것을 그리게 만들었던 전형적인 비극적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서양의 화가들이 그려온 예수의 순환에 대한 그림 가운데 과연 어떤 그림이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는가? 또는 수많은 성모애가
마리아의 구슬픈 가락에 비하면 예수의 순환과 마리아의 슬픔을 화폭에 그린 수많은 그림들은 적어도 감정 표현의 직접성에 있어서 보자면 음악을 따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면의 슬픔과 고통을 형상화하는 일에서 회화가 음악에 비해 일면적으로 열등한 자리에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지닌 직접적 감정 표현의 가능성은 바로 그 표현의 직접성 때문에 듣는 사람을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통에 침잠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음악은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적입니다. 특히 가사 없는 절대음악은 아무런 외적 대상도 표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의 추상적 자기 반성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주회장에서 같이 슬픈 음악을 들을지라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슬픔에 침잠할 뿐 타인의 고통으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음악은 이기적인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회화가 내면적 슬픔을 그 자체로서 그려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고통의 형상화를 위해 불리하다면 음악은 아무리 고통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절실하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을 타인의 고통과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고통에 침잠하게 만드는 까닭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쓸모없는 예술입니다. 예? 네? 예. 네. 뭐 나치들이 음악에, 베토벤 음악에 뭐 광적으로 열광을 했지만 그 나치들이 전부 다 예. 차가운 살인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어요. 음악은. 예. 그런 의미에서는. 게다가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침잠에 관해서 보더라도 음악을 매개로 한 자기 고통의 나르시시적 반추는 반추되는 고통이 대면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인 경우에만 우리에게 심미적 쾌감을 줍니다. 그런 슬픔을 반추하는 마음 상태가 우울함, 멜랑콜리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말로 격렬한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면 누구도 그 내면의 고통을 반복해서 반추하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이런 상황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영혼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립된 주체의 내면적 고통은 오직 타인의 고통과 만남으로서만 승화되고 지양될 수 있지만 음악은 이미 그 형식 자체에서 나르시시적이므로 우리를 타인의 고통과 만나게 해주는 예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음악은 자기 자신의 슬픔, 그것도 감당할 만한 슬픔을 반추하기에 꼭 알맞은 예술입니다. 물론 음악이 슬픔을 반추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많은 음악이 정신의 긍지를 표현합니다. 고통과 긍지가 결합하면 숭고한 음악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 음악은 고통받는 정신의 자기 연민과 그것을 극복하는 주체의 드높은 긍지 또는 자기 도취 사이에서 운동합니다. 그러나 그 운동은 자기의 고통과 극복 사이를 왕래할 뿐 결코 우리를 타인의 고통 앞에 마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화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적 고통과 슬픔을 직접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음악보다 열등하지만 우리를 자기의 고통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 마주 세운다는 점에서 음악보다 우월합니다. 전형적 사례로서 우리는 케테 콜비츠의 판화를 상기할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궁핍. 엄마 치마폭을 붙들고 빵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들과 등을 돌리고 얼굴을 감싼 엄마의 모습을 그린 빵을이라고 하는 판화는 차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그런데 그림은 그렇게 차마 바라볼 수 없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라고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명령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떠나지 말고 계속 이 고통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음악이 흉내낼 수 없는 회화의 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 앞에 마주 세우기 위해 굳이 화가의 노동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라면 도리어 화가의 더딘 손노동에 비해 부지런한 사진작가의 발노동이 훨씬 더 유능하지 않을까요? 사진이 실물을 너무도 생생하게 재현하는 지금, 인간을 자아의 협소한 골방에서 끌어내어서 타인의 고통과 마주하게 만들기 위해 그림으로 화가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박정화의 그림은 우리를 이런 물음 앞에 마주 세운다는 점에서 다시 도발적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우리가 그의 그림에서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짐작컨대 초기의 처절한 그림들로부터 중기로 건너갈 즈음 그는 타인의 고통을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릇 보여준다는 것은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 한다면 그것은 뚜렷한 형상을 그림으로써 그것을 통해 어떤 것을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박정화의 그림은 뚜렷한 형상을 그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해왔습니다. 그런 그림 가운데 대표적 사례라고 할 선역을 보면, 그것도 뒤에 보시면 있어요. 선역 또는 이제 서편, 이거는 박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이제 선물이라고 하고 온 건데, 아, 이 좋은 그림을 그냥 선물이라고 받을 수 없어서 비싼 돈 주고 팔아드렸습니다. 네, 이게 개인 소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오늘 오셨나요? 이 그림의 주인께서? 네. 이 그림. 이 그림, 이제 제가 지금 이거 사진을 좀 이렇게 놓은 게 좀 이게 흐리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눈이 부십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그림에 관해서 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앞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걸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까지는 알겠는데 더 이상의 형상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그림 앞에서 전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함성이 또는 노래소리가 마치 들려오는 듯한 착각 같은 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 회화는 빛의 예술입니다. 색은 빛의 스펙트럼이죠. 근데 빛에는 두 가지 상반된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새 뭐 물리학자들이 하도 이 얘기를 했어서. 하나는 직선으로 진행하는 입자의 성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빛은 입자다. 다른 하나는 빛이 파동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직진하는 입자로서의 빛은 선명한 기하학적 형상과 윤곽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파동으로서의 빛은 들을 수 없는 소리의 근거겠죠. 이제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빛이 들리지는 않으니까요. 아무리 파동이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음파, 즉 파동이듯이 빛도 광파, 즉 파동입니다. 그러나 음파는 귀로 들을 수 있지만 광파는 귀로 들을 수 없고 오직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고통을 누가 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사실 내면에서 울리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남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파가 아니라 심파, 뭐 이렇게 말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또는 정신의 파동인 겁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박진화는 귀로 들을 수 없는 내면의 소리를 빛의 파동으로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의 그림에서 윤곽이 흐려지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겁니다. 그는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형상을 희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파동으로서의 빛이 이중 슬릿을 거쳐 회절과 간섭 현상을 일으키듯이 그의 그림에서도 선명한 윤곽선은 서로 간섭을 일으켜 흐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는 진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눈동자 없는 얼굴로 건너가겠는데요. 선명하지 않은 윤곽선과 함께 오랫동안 박진화 그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얼굴에 눈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눈을 안 그릴까? 이분은 못 배운 걸까? 대생을 왕년에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헤겔 앞에서 얘기했던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조각과 회화의 차이를 이 눈을 그릴 수 있고 없고 해서 찾거든요. 네.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이게 내면성이라고 하는 게 왜 이제 화폭에 이제 그려진다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가 그린 인물화를 보면 근데 그가 눈을 그릴 능력이 없어서 그리지 못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동안 왜 그는 눈을 그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건 역시 회화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는 물음입니다.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네. 눈동자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 신체의 일부로서 눈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시선을 그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시선을 그리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만 시선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걸 그리는 게 이제 회화의 독보적인 고유성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선은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주체성의 발현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서 눈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레비나스의 얼굴이 그렇듯이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타자이기 때문에 눈이 없는 걸까요? 이게 너무 또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겠는데 그냥 레비나스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괴기 뭐 민담에 자주 나오는 달걀 귀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있었는데. 예? 예. 얼굴에 이거 윤곽이 아무것도 없고 달걀 귀신처럼 이렇게. 예. 일본 가서 길 잘못 들어서면 이렇게 밤중에 예. 그 만날 수 있는 귀신 중에 하나. 근데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하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과부, 거지, 고아의 얼굴이 수동적인 그 무기력한 타자의 얼굴이다라는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럼 박사님 얼굴이 그런 거예요? 눈이 없으면? 그런 무기력한 타자를 그리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 없는 얼굴이 레비나스의 타자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까닭은 박진화가 그린 사람들의 모습은 앞서 언급한 선역 또는 서편에서 보듯이 비록 윤곽이 흐릿하긴 하지만 견고한 주체성의 역동성 속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이게 이렇게 신체의 어떤 구도, 특히 이 허벅지, 뭐 엄청나게 견고하게 대지에 발딛고 있는 인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화가는 눈을 그려놓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눈을 그려놓음으로써 화폭에 그려진 인물과 그 인물을 바라보는 관찰자 사이에 주체와 객체의 단절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약 그림 속의 인물이 그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을 또렷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려졌더라면 그 앞에서 관객은 마치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타인의 시선 앞에서 대상화되고 타자화되는 자리에 이거 불쾌하고 불편한 자리예요. 사실은 그런 자리에 놓였을 겁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관객은 눈을 부릅뜨고 그림 속의 눈길과 눈싸움을 벌여야 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화폭 저편의 화폭 저편의 주체와 이편의 주체가 서로 주체성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눈싸움 한다는 게 그거죠.
박지단은 충분히 주체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려진 인물의 얼굴에 눈을 그려넣지 않음으로써 그런 다툼이 일어날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그림 이 편과 저 편의 인물 사이에 어느 편이 일방적으로 주체이고 어느 편이 일방적으로 객체인가 하는 물음은 그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주체이고 누가 대상인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 너와 나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림 속의 너와 바라보는 나는 일면적 주체, 일면적 대상이 아닌 서로주체입니다. 그 서로주체성 속에서 그림을 보는 나는 가끔 박진화의 그림 앞에서 그 그림 속으로 스며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는 그림이 어떤 빛의 파동으로 나를 감싸 안아 내가 그림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둠으로 가는 나무들. 이걸 열심히 찾았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이제 근데 하나만 이건 보여 드릴게요. 예. 어둠으로 가는 예. 제가 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제 처음 박사님 그림 왔을 때 이런 그림이에요. 예. 이런 스타일의 그림인데요. 어떻게 느낌이라도 좀 이렇게 느끼셨으면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 같은 이런 그림을 보면요, 우리는 마치 내가 그 그림 속 어둠 속에 같이 잠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게다가 그림이 크고 그러니까 더 막 그래요. 그 앞에 딱 서면. 예. 물론 캔버스는 창문에. 종종 캔버스는 창문에 또는 액자는 창틀에 비유됩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 창문 안쪽에서 판옵티콘 속의 감시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자와 화폭은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창문 같은 거지만 나와 세계를 나누는 단절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한 번쯤 느끼셨을 거예요. 미술관 가가지고 좋은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액자가, 이 그림이 액자가 너무 이제 약간 특이한 건데, 을의 액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착각을 순간적으로 하냐면, 그 액자가 창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그려진 그림이 창밖 풍경처럼 이렇게 착시 또는 환각현상을 느끼신 적이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인데, 그 창문은 나와 세계를 이어주고 열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와 세계를 나누는 장벽이거든요. 이게. 창 이쪽에 내가 있고, 창 저쪽에 풍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과 끝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보는 눈의 숙명, 시선의 숙명입니다. 근데 기이하게도 박진화의 그림은 더러는 보는 나를 감싸기도 하고요. 더러는 보는 나를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 그림 앞에서 그림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림 속 세계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이 기이한 물아일체의 세계는 모든 분열과 대립이 극복된 대동세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치명적인 분열과 상쟁 속에 있는 비극적 현실입니다. 그 분열이 박진화가 마주한 세계의 본질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분단이라는 현실로 가장 첨예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화가의 작업실이 그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직관할 수 있는 강화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해변에 묶어둠으로써 온몸으로 분단을 추체험하고 또 반추합니다. 그의 그림이 남북 분단에 대한 예술적 성찰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세계의 비극적 고통의 한가운데서 작업하는 예술가인 한에서 그의 미술의 본질에 속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의 개인적 정체성에 속하는 일이 아니고요. 예술의 보편적 본질에 속하는
일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모든 예술은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의 진리를 열어 보이겠지만 결국 존재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로, 뭐 존재의 진리 운운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존재의 진리는 진짜로 있는 게 뭐냐라는 물음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로 있는 거예요? 에? 그리고 무엇이 한갓 가상에 지나지 않느냐는 물음은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물어온 물음입니다. 장자의 호접몽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아실 테니까 그 이야기는. 가상현실이 진정한 현실과 뒤섞이기 시작한 우리 시대에 이 물음은 더욱 절박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현실이겠습니까?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답은 이겁니다. 고통받는 것만이 진짜로 있는 겁니다. 가상, 표상, 뭐라고 부르든 그건 고통받지 않습니다. 하나의 표상이 다른 표상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의 표상과 다른 표상이 그렇게 작가에 의해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상과 표상 사이에는 외적 배치가 있을 뿐 내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표상도 다른 표상에 대해 실질적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표상도 다른 표상에 대해 능동적으로 작용하거나 수동적으로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동적 표상이나 수동적으로 당하고 고통받는 표상이란 말은 형용모순입니다.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진짜로 있는 존재자만이 타자에게 작용도 하고 작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존재자들만이 고통받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도 무방합니다. 고통받는 자는 참으로 존재하는, 진짜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남북분단이 세계사적 분열의 현실태라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한에서 남북분단의 고통을 예술적으로 반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본질적 고통을 반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준하가 분단의 고통을 반추할 때 그는 존재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반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화적으로 그려 보일 때 그는 화폭 위에 존재의 진리를 열어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끝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리 그리움의 그림입니다. 분단의 반대는 통일입니다.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분단은 이별이고 그 반대는 만남입니다. 고통을 반추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고통의 극복을 지향합니다. 박준하의 그림이 분단과 이별의 고통을 반추하는 한에서 그의 그림은 동시에 통일과 만남을 향한 동경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사인여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사왕으로 열린 통일된 대동세상이야말로 박진화 예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요원하지요. 그래서 현실은 분열 속에 있고 그 분열을 반추하는 박진화의 그림 속 세계는 그리움으로 열리고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그림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때문에 그리움으로 그리는 그림, 그게 그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한 건 우리말에서 그리움과 그림이 어원이 같다 주요 알고 계실 테지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진화의 그림은 그림의 본질에 가장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경이나 아침의 열림, 1, 2 같은 그림은 이건 뒤에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그 그리움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열립니다. 공간은 모든 물성을 지닌 모든 존재의, 그러니까 물체의 지평입니다. 공간이. 공간이 그리움 속에서 열린다면 우리는 존재가 그리움 속에서 열린다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움은 언제나 님을 향한 그리움이어서 어떤 지향성을 그 본질로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님을 향한 그리움이든, 미안합니다. 어떤 님을 향한 그리움이든지 간에 그리움은 그리운 님과의 만남을 지향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움은 언제나 만남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님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움은 사람들 사이의 공간으로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물의 자기 거리로도 나타납니다. 처음 소개했던 정물에서 형상과 색의 어긋남이야말로 그런 자기 거리의 형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로부터 어긋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거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로부터 거리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우리의 존재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튼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그 그림에서 색은 형상 없이 있을 수가 없고 형상 또한 색 없이 있을 수 없는데요. 원래는. 그래서 그들은 원래 모든 사물에서 공속합니다. 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 속에서 색과 형상은 어긋납니다. 그리하여 색은 형상을 그리워하고 형상은 색을 그리워합니다.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장소에 유동하는 물상은 자신이 있어야 할 본래적 장소를 그리워합니다. 임진강을 등지고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 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예, 이건 이 그림은 강가에 강가에 흔들리는 주인 없는 배, 주인 없는 배를 그린 건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다 보셨을 테니까 이 그림 한 번쯤 보셨을 테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고호도 이렇게 바닷가에 배 그린 거 있잖아요. 뭐 고호야 워낙 유명한 화가니까. 근데 고호가 그런 그려놓은 바닷가의 배를 보면서 저는 그리움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 그렸네. 예?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보고 있으면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사공이 누굴까? 어디로 가려다가 못 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걸까? 하는 질문. 예. 어디 갔나요? 예, 예. 이제 사물의 그림입니다. 예. 이 물가에 흔들리는 빈 배는 사라진 사공을 그리워하고 자유롭게 오가야 할 분단의 바다 저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그림인데요. 여기 보세요. 뭐 그냥 보면 이거 그림 처음 그리는 애들이 그냥 뭐 기적기적 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예? 전혀 뭐 이 보십시오. 이게 코카콜라라는 제목인데 이 남루한 플라스틱 의자. 예? 그럼 다 마시고 나면 뭐 예 뭐 이거는 예 이 병 이 이 무언가 이 강화의 어느 골목 어귀에 저기 뭐 저기 슈퍼 옆에 있으면 딱 맞을 그런 저건데 어떤 자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 속에서 플라스틱 의자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누가 앉았던 의자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예? 혼자 있는 외로운 의자를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져요. 야, 네 주인 누구냐? 왜 너 의자야? 너 혼자 있냐? 그렇게. 그의 그림, 예. 자, 이 플라스틱 의자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이런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의 그림 속에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까지 포함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근원적인 자기 분열 속에 있고 자기 그리 속에 있고 그 분열을 극복한 존재의 본래성을 향한 그리움 속에 있습니다. 박진아의 그림은 그런 그리움의 절절한 표현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다시 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이 모호한 감정으로 만남아 있다면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수동성의 장소인 까닭에 그 자체로서는 능동적 주체성의 장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움이 지성과 결합할 때 그리움은 능동적 주체성으로 변모할 겁니다. 박준하가 오랫동안 그리지 않았던 눈동자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움의 지성화, 그리움의 주체화를 위해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성이란 알의 능력입니다. 근데 아는 것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보는 이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이 그리스 철학의 시원에서부터 동그란적인 사태입니다. 그럼 I know하고 I see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본다하고 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리스인들에게서부터 같은 거였습니다. 예. 그리하여 눈은 신체화된 생각, 즉 신체화된 지성이요 외화된 알미입니다. 그리고 주체성이 생각의 주체성이라면 눈은 외화된 또는 신체화된 주체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부인 눈이 아니라 시선은 그래서 이제 주체성의 현실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선은 결코 타자성 속에서 자기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상과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거야말로 시각의 특권입니다. 눈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으로부터 언제나 초연한 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리를 하이데거식으로 말해 존재론적인 차이 또는 칸트식으로 말해 산업론적인 차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부르든 시선과 대상은 동일한 존재의 지평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대등하게 병존하지 않습니다. 시선은 세계의 상처로부터 스스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자기 자신 속에 상처받지 않은 채 머물러 있습니다. 시선은 세계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상적 사물의 세계에서 홀로 주체로 군림하는 홀로 주체의 현실태입니다. 그러나 박진화가 그리는 눈은 그런 홀로 주체의 현실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4월 노랑의 오른쪽 위에 이 그림이네요. 저 눈. 예. 그려진 눈처럼 멀리 있는 님을 그리워하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이 이별의 슬픔을 전제한다면 그의 눈은 상처받지 않는 초연한 시선이 아니고요. 상처입고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눈입니다. 그것은 만해가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라고 노래할 때 또는 함석헌이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눈물의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 눈, 그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처음에는 자화상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화상에 그려진 눈 또는 그 눈이 속한 신체는 사실은 개별자로서 화가 자신의 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화상은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나 고흐의 자화상처럼 박진화라는 개인의 개성을 그려 보이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화상에서 그려진 주체는 특정한 개인이 아닌 보편적 주체입니다. 누구를 그렸는지 알 수 없는 자화상이 박진화의 자화상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린 눈도 종종 우리 모두의 눈이고 우리 모두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모두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서로 더불어 그리움의 주체가 됩니다. 이것이 박준하의 그림 속에서 반영된 서로 주체성입니다. 그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리움 속에서 만나서 역사의 능선을 더불어 밀어올리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서로 주체성입니다. 그런 서로 주체성으로의 뜨거운 부름, 같이 가자는 함성, 그것이 그의 그림입니다. 이까지가 본론이네요. 이런 낭패가 있나? 원래는 이 뒤에 사사로운 에필로그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쓰고 아마 제가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복사집에 가가지고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그 자기한테 보내는 저 메일로 해놓았다가 아마 제가 뒤에 사사로운 에필로그를 덧붙이고
잊어버렸네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저 그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누구의 그림에 대해서 뭘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애당초에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사님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분의 그림에 대해서는 철학자의 자존심을 걸고 글을 써야 되겠다. 마치 하이데거가 고흐의 구두 가지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던 것처럼 그런 헛소리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의 본질 앞에 우리를 마주 세우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네? 처음에는 짜증 섞인 질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그림이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윤곽이 흐릿하냐? 뭐 그리다 마른 그림이냐? 왜 눈은 없냐? 네? 그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면서 동서양의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도 도무지 박진아라고 하는 분의 그림 앞에서처럼 그렇게 당혹스러운 질문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이 좋으면 잘 그린 거고 나름의 감동도 받는 거고 그럼 됐지. 그림 앞에서 뭔 질문을 해. 근데 이분의 그림은 오늘 쭉 보셨던 것처럼 질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이거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고 그 질문은 그런데 그게 완전히 남의 질문이었으면 제가 무엇 때문에 공감을 했겠어요. 박사님이 화폭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제가 따라 체험할 때 어쩌면 좋을까? 이 질문이 철학자로서 내가 공책 앞에서 연필을 들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술만이겠어요? 그림만이겠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슬픔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아는 것이 많아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뭐 기반한 생각들 그런 얘기는 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이 영속적인 가치를 가지는 건 그게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에 대한 응답일 때만 철학도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사님하고 제가 똑같은 시기에 고등학교 졸업한 예, 뭐 전혀 다른 곳에서 알지도 못했지만 동시대인이에요. 아 학연지연 혈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질문을 이리도 처절하게 평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절실한 격려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림을 봐도 그런 거 없어요. 제주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꼭 이중섭 미술관에 가서 이거 쳐다보지만 네. 그분의 그림은 아무것도 도발하지 않습니다. 잘 그렸네. 힘든 시절에 힘들었겠네. 그걸 연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의 그림 도발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김한교의 그림 지난번 모임에서도 그 얘기 나왔었지만 저거 열차 피난열차 또는 뭐 그 유명한 달 항아리 아무것도 도발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도발하지 않습니다. 예? 감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저런 걸 그림을 그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개인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그림 앞에서 당혹스럽게 도발당한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박진아 화백의 그림 앞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양식의 그림이 저한테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이 그림은 또 뭐냐 이 양반은 또 뭘 내면으로부터 그리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냐 라는 질문 앞에 끊임없이 제가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아직은 저한테는 박진아 선생님은 유일무이한 화가입니다. 이 고백을 우정의 고백을 한 번쯤 제 인생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이거 이거. 제가 좀 목이 약간 좀 어쨌든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선생님한테 좀 여쭈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내주시죠.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질문 말고 소감부터 듣고 싶어요. 고백을 했는데. 네. 고백을 하면 사실 맞아요. 목이 좀 메더라고요. 당연하죠. 2007년입니다. 2007년.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두꺼운 2, 300페이지짜리 도록을 내서 제가 전남대 교수로 가신 한 2, 3년 계실 텐데 그 전남대 학교 그 철학과 이렇게 해서 교수 김상봉 이렇게 써서 도록을 보냈어요. 7월에 보냈었거든요. 7월에. 그때 7월에 나왔거든요. 나오자마자 보냈어요. 그게 의정부에서 여기 우리 건영한 사이였는데 의정부에서 제가 의정부 예술의전당 전시장에서 금단의 설문가 같은 거 그런 제목으로 크게 전시를 했어요. 의정부에서. 그 전시 기간이 좀 잘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했나 봐요. 굉장히 크게 했어요. 전시를. 근데 아마 제가 그것도 알려드렸을 겁니다. 전시 한다고. 그랬더니 전화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도록을 보여드렸어. 근데 8월도 아무 소식이 없고 9월에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추석이 지나고 10월 중순께 굉장히 맑은 화창한 날에 아침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아침에 마리산을 갔다가 내려와서 집에서 옷을 좀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내가 작업실을 가면 뭐하냐 한심하다고 갑자기 너무너무 한심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작업실 가서 뭐 붓을 들면 또 뭐하냐 그러고 있는 차에 전화벨이 딱 울렸는데 김상봉이에요. 네? 그래서 나한테 부르는 거예요. 그 10월 중순이에요. 7월에 보냈는데 빨리 왔어.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답을 하기가 해서 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렇게 요즘 그 전시를 가서 뵀어야 되는데 못 봐서 좀 그것도 죄송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도록을 잘 봤습니다. 뭐 쭉쭉 이렇게 설명하고 한 몇 번 통화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러고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걸어서 작업실을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걸어서 그 대원초등학교를 지나면서 내가 지금 작업실을 가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합축한 게 되거든요. 야, 나한테 격려를 해준 사람이 있구나. 그걸 진짜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됐으니까 내가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을 입고 아니 뭐 가면 잠시 가면 뭐 하냐 이러다가 그 순간에 전화가 와서 듣고 그러니까 뭐 내용을 알고 일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열심히 잠시를 가고 있어. 아 이거 그럼 내가 이거 김상봉 선생이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해줘서 꼭 그런 생각보다는 야 내가 예로치 않구나 있구나 그런 굉장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저는 이 그림이 아까 이제 묻는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준 거를 뭐 좀 이렇게 옆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주마등처럼 스치죠. 그림은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내가 이런 얘기 합니다. 얼마 전에 뭐 며칠 남은 AI가 요새 뭐뭘 하는데 뭐 야 뭐 천장 풍경 그려줘 그러면은 쫙 그려준대. 에이 그래 어찌되는구만. 근데 내가 그 얘기할 때 잘 됐네. 나 이제 앞으로 그림 안 그려서 좋겠네. 세상에 뭐 어째서 그런 그림이 있어. 좋지 않아. 그림 안 그려. 또 하나 아마 나는 죽을 때 편히 죽을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그림 안 그려도 되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림은 왜 어려운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림은 제가 생각할 때 그림은 어렵고 그 길을 내가 뭐 자신 있게 내가 뭐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내면과 그 안팎을 오늘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시네요. 솔직하게. 언제 저랑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눈 적 있어요? 네. 그래. 친구 둘이면 됐지. 당신 철학을. 사실은 제가 먼저 알아봤어요. 이 양반을 먼저 알아봤어요. 이 양반이 저 그림 보고 저를 찾은 적이 아니고 제가 철학책을 보고 이 양반 철학을 만난 거예요. 그건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아, 고민이 각 비슷하네. 아니, 고민이 비슷하네. 어떻게? 뭐, 그때 밤에 철학을 얘기도 할 때. 아니, 야, 내가 요새 밤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하고 뭐 그러는데 비슷하네. 뭐, 그러면서 막 그 이 양반이 써놓은 책에 이렇게 귀족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크게 물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양반. 도대체 누구야? 그러고 술 먹다가. 그, 뭐, 전, 돌아가신 전남준 친구가 이제, 뭐, 죽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요새 최근에 책을 봤는데 말이야. 그 전남준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한 거죠. 아, 김상국이라는 사람 책을 보고 있는데, 좀 놀라워. 좀 뭔가 좀, 뭐가 있어. 나하고 좀 흡사해. 그랬더니, 대뜸, 야, 진화야. 너 전남준이 몰라? 아니, 김상국이 몰라? 그러더라. 나 모르는데. 아카데믹 문예학교, 미래촌 문예아카데믹 교장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서로 좀 만나게 해줘. 이렇게 돼서 인연이 된 겁니다, 사실. 2000년이었을 거예요, 2000년. 정말 제가 무슨 말을 뭐 드리는 것보다 오늘 선생님이 저의 그 내면에 그 흐름, 또 그 갈등, 고민 이런 걸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 답변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째 쓸게. 예, 선생님. 이거 쓰실래요? 한번 예. 저는 저 그림에서 90년도의 그림하고 예. 슬픔과 고통을 소환하실 때 참 작가한테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게 80년 5월의 광충 아닌가? 예. 또 있고 2024년 중1리 사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우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34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은 건 아니고요. 얻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광주를 그렸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말을 광주라는 제목이 없죠. 제목은 묶인 바다입니다. 바다가 저게 바다입니까? 바다를 그린 겁니까? 제가 제목을 묶인 바다라고 했어요. 묶인 바다. 그 이후에 또 하나 한참 저 이후에 그린 그 또 바다가 버린 바다라고 했어요. 버린 바다.
내가 바다를 버려버려야겠다. 내가 바다를 버려버려야지. 그래서 버린 바다가 있어요. 저건 묶인 바다고. 바다가 또 있어요. 바로 같이 그린 것들. 옆으로, 저 세로 크기를 옆으로 두 개를 쳐서 길이는 저거 비슷하게. 반주를 그렸다고 감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려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그려서 한 번에 담았다고 제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저게 바다입니다, 저거. 저 두 점을 같이 그렸어요. 하나는 바다고, 저것도 바다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묶인 바다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광주하고 무관한 그림 같지는 않죠? 제가 감히 저걸 광주를 그렸다고 제가 뭐 말을 쉽게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한 80년, 특히 광주, 올 광주 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하필이면 4학년이에요. 3학년 때 했으면 좀 충격이 덜 했을지 모르는데 졸업할 무렵, 졸업반. 하필이면 졸업반에 80년 광주가 터져서 이게 그 저기 뭐라고 할까요? 뭐 야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무겁게 만든 사람 한 번에 딱 이렇게 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생각하시게. 아까 이제 소설 쓴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학교 선생을 80년에 이제 미술교사로 가서 예일여고 이제 교사, 미술교사로 하면서 계속 결국은 나중에 야, 이 미술 그만 그림 그만두고 그때 추상을 했는데 절망하고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할 수가 없어. 나 그림 안 할 거야. 포기.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선생을 그만둡니다. 내가 미술을 안 하기로 했는데 미술선생으로 이기가 좀 창피하더라. 아이도 보고 창피하고 그래서 아니, 학교 그만둬야지. 그래서 그만두고 소설 쓰다 만져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래를 버리려고 대학교 때 그림을 단 한 점도 안 되고 다 버려버려요. 네,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존한 곳 대학생 때 작품이 제 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점도 안 된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미련을 가져가고 화가의 미련을 가져가고 그럼 또 반추할까봐. 그리고 소설 쓰는데 그 뭐 자세한 얘기를 할까 안 됐어요. 결국은 소설이 안 되죠. 결국은 84년에 그림을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제는 내가 뭔가를 그려야겠다. 생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려야겠다. 생각하는 미술은 내가 한 건 아니다. 내가 나는 무조건 내가 붓을 들고 간다. 붓으로 한 자루면 된다. 붓 한 자루면 된다.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84년에 붓을 드는 그림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지금이 만 40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40년을 맞이해서 제 그림을 40년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고향의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자리도 합니다. 이 자리가. 내일 끝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잠깐 한마디만 더. 이 작품은 네. 제가 동무, 혼자 추는 춤을 2005년인가 6년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작년인가요? 집단춤을 좀 군무라고 이제 붙여서 처음에 야 혼자 그런 거 그랬는데 이제 여럿이 춤추는 걸 좀 한번 해봐야겠는데 왜 했냐면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아서 내가 춤을 그려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춤을 안 그리면 얘한테 진다. 막 그런 어떤 막 이게 뭐가 있더라고요. 반대급으로.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는데 화가가 비겁하게 울어? 춤을 춰야지. 근데 아까 저 선생님이 울컥하시는 거 봐. 이 춤 보고.
즐거워서 춤을 추실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 어쨌든 올해 봄에 이 그림 마무리했습니다. 뭐 한 방에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그 정도. 네, 네, 저 마이크 좀. 네, 저. 네, 전 강화도에서 왔습니다. 오, 예, 멀리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림을 만나는 방식은 예. 어떤가, 선생님은 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쭉 주면서 아, 그림을 본다 그랬는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림을 듣는다 이렇게 말을 바꿔보면 어떨까 예. 싶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잘 들어보니까 예. 막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예. 이야기 하시는 사이에도 예. 잡념같이 예. 이 그림을 계속 보는데 예. 거기서 그림의 소리가 나요. 예. 저는 그 오늘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는데 김 선생님은 예. 어떻게 만나셨는지 예. 제가 그림을 듣는다 이런 말들은 어떤 건지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파동의 성격도 있고 입자의 성격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막 서둘러서 쓰느라고 그 뭐 대비를 자세히 못 시켰는데요. 서양의 전통적인 회화는 직진하는 파동으로만 이제 형상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렸다 못 그렸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때 아 여기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죠. 그런데 제가 이 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적으로 박사님 그림은 똑같이 색이 이제 빛을 통해서 색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건데 그 빛이 파동이에요. 예, 파동이어서 그 파동이 뭐하고 같으냐면 음파하고 광파가 파동이라는 점에서는 같거든요. 그래서 풀어 설명을 드리자면 선생님의 이런 그림들 앞에 우리가 설 때 진동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림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아 이게 그림이 다르다라고 느꼈던 가장 강렬한 현상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 서양 일반적인 회화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경우는 막 의도를 가지고 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간딘스키가 예를 들면 연주회 뭐 이제 그림 그것도 워낙 유명한 거니까 아마 한 번쯤 나보셨을 텐데 형체가 물크러져서 이제 추상으로 하는 그 과정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조차도 딱 계산된 거예요. 근데 박준하 선생님의 그림이 그런 형상을 일부러 이게 흐리게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 빛이 파동이다라고 하는 걸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걸 느끼는데 이유가 뭐냐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면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화폭에 보여주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인간의 고통을 예를 들어서 뭐 표정이나 뭐 몸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전통적인 화가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데 반해서 박사님은 그 길로 안 간다라는 거죠. 그림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진동, 그게 더러는 비명소리일 수도 있고요. 저기처럼. 예, 더러는 함성일 수도 있고, 더러는 부드러운 어떤 그 부름일 수도 있고, 그런 소리로 우리한테 그림이 온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기법이나 방법의 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비슷한 사례를 못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 점이 되게 독보적인 거고, 이제 글을 이제 제가 뭐 다듬고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들으면서 아, 이거 다 똑같이 느끼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느끼시는 것도 저도 제가 느낀 거 다 똑같습니다. 그림을 많이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이 저분의 그림은 뭔가 이렇게 진동으로 오는 거죠.
그랬던 형상 대신에, 예, 그래서 그게 독보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보이지 않은 고통을 우리한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빛의 예술인데 색의 예술이고 회화가, 근데 거기서 빛과 색을 직선적인 형상이 아니라 파동으로 진동으로 형상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제 나름의 이해입니다. 예, 예, 예. 그림 앞에 섰을 때, 네, 좀 시간을 갖고 소리를 들으려고 해보는, 그렇죠, 노력은 필요하다는. 예. 근데 더 이제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냥 편견 없이 가만히 있으면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그림 앞에 가만히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여기 물결과 이 아우성과 모든 게 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걸 느끼게 하는 게 박찬호 회화의 힘입니다. 어디서도 느끼기 어려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조금 더 노력도 해야 되고 모든 그림 앞에서 겸손하게 이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굳이 그러지 않아도, 예, 그렇게 우리를, 예, 이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를 들고 학생 같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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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제자분한테 연결하고, 아, 여기? 강의하고, 예, 예. 강의하고. 아, 예, 예. 아. 제자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예. 하세요. 예. 학교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소개를 해주셔서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은 이게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죠. 며칠 전에도 너무 멀죠. 시험 기간이고 관련해야 하는데 안 갈까 하다가 교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께서 영화든 뭐 미술이든 다른 것으로 철학을 하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데 이 화가들은 그리고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 떠나서 권위든 간에 한 개인이 무언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탐구하고 쓰고 싶어 한다는 것에 뭘까라는 그 궁금증 하나로 여기 왔거든요. 잘 왔어요. 네, 잘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으로, 네, 먼저 사진으로 그림을 먼저 봤었는데, 예,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림이. 그림이 시끄러웠죠. 네, 네, 막, 맞아요. 소리가 그냥. 화성도 들리는, 예, 것 같고, 맞아요. 누구랑? 시장처럼 북적북적거리는 생명력도 느껴지고, 예, 그래서 되게 시끄러운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와서도 좀 미리 와서 천천히 둘러보는데, 그때는 되게 이제 사람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세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투박하고, 예, 되게 이 춤 같은 경우도 평소에 춤을 추던 사람들이 추는 춤이 아니라 어떤 감정에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춤처럼 느껴지기. 아, 날카로운 지적 같습니다. 네, 네. 관찰. 예, 아주 날카로운 관찰. 되게 흥미롭게, 예, 봤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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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예, 교수님이, 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 때 음악을 못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부끄러웠어요. 예. 왜냐면은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넣는데 나는 음악을 못 듣겠고 너무 힘들 때 그림만, 예, 계속 한없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복수동동도 미술 이론을 공부하게 됐는데, 근데 그림만 한없이 보게 되는데 그림은 재현의 예술이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림만 보게 될까 생각을 했을 때 그 답을 좀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는 이제 박진아 선생님의 그림을, 예, 봤을 때도 되게 재밌었던 게,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음악은 작곡가가 작사한 대로 그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예, 그대로 그 작곡가가 제안한 대로 들어야 한다면, 예, 이렇게 큰 그림 앞에서는 각자가 다른 출발점으로, 오케이, 시작을 해서 그림을, 예, 보지만 결국, 예, 한 공간을, 예, 보이게 된다는 것.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둘을 먼저 볼 수도 있고, 예, 누군가는 얼굴을 먼저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작가가 설정한 시점이 아니라 각자의 시점으로 출발을 하되 한 공간에 모이게 되는 그림이 그런 식으로 시간에 의해서 음악을 음악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막대하는 그림으로 생각했습니다. 오, 예, 고맙습니다. 예, 역시, 예, 예, 예. 쌤이 한 말씀 하셔야겠네. 예, 예, 예. 아, 나 말 말 누구한테?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아 자기 소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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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대학교에서 네 인문예술 전공하고 있는 김은성입니다. 네. 정말 먼 길이잖아요. 거기서 그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홀로 혼자 오셨죠? 예.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제 들어와서 저희 좀 저희보다 다 연배 있는 이 어른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 그렇게 역시 그 선생님의 그 제자로 편하게 말씀. 저기 손. 예, 저기 교수님 그 강의를 2014년도에 그 선곡 그 강의를 아, 예. 두 번째 예. 그때도 너무 그 교수님이 재미있으신 강의는 하시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도 예. 그렇고 예. 그러시고 그래서 근데 되게 졸리지 않고 그 두 시간짜리 거의 강의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이번 강의를 듣고 제가 원론적인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예.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 저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그림은 없다. 아, 예. 좋은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이 있을 뿐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 철학자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근데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가 이게 대답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좋은 그림이 뭘까?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박 선생님하고 뭐 자주 만나지도 못하거든요. 뭐 이런 때 가끔 그냥 지나가면서 뵙는 것밖에 없어요. 장은 벌초하러 오셨다가 광주 지나가면서 저 보고 얼굴 잠깐 보고 가는 거 그런 게 전부예요. 게다가 저는 술을 뭐 많이 못해서 박 선생님하고 술 친구도 못 대줘요. 예, 뭐 그런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제자 학생이 저 양반이 그 뭔 일로 어떤 남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그럴까, 그걸 궁금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그만큼 도도한 인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그만큼 도도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저렇게 남의 그림에 대해서 겸손하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지금 이게 궁금해서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박 선생님의 그림, 이 그림이 저한테는 좋은 그림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철학도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하나입니다. 고통에 대한 응답이에요. 저는 이제 철학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정말 절실한 응답이 되길 바라고 위로가 되길 바라고 격려가 되길 바라요. 그림에 대해서도 똑같이 바라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그걸 세임 그림에서만 본 거예요. 예. 네. 근데 물론 고통을 그리는 그림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렇게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제주에 강요배 선생님 계시잖아요. 민중미술에 이제 비슷한 이제 다 흐름을 이어오신 분들이고 그분 그림 참 잘 그린 그림이에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점에서 다르냐. 제가 왜 강요배 선생님 그림에 대해서는 아, 저분에 대해서 글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박사님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이걸 쓰리라 라고 생각을 하냐면 도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예요. 질문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분이 고통에 치열하구나, 고통에 진지하구나, 예? 예, 고통 앞에서 장난치지 않는구나, 붓을 가지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고통하면서 질문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질문은 결국은 고통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철학을 하는 것도 학문으로서는 이게 질문인데, 학문이 물을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배울 학자의 물을 문자인데, 왜 질문하겠어요? 고통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고통을 형상화해요. 예, 하는데, 질문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들짝 놀란 거죠. 거의 경악하듯이 놀란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처음에 제가 선생님 그림을 본 건 드로잉이에요. 그 화집 보면 이제 아주 오래 전에 그 그림인데, 제가 하여튼 그, 어쩌면 좋을까? 인사동에서, 문학카페가 인사동에 있잖아요. 거기서 맨날 저는 이제, 예? 낭인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지내는 사람인데, 첫 번째 있던 학교에서 쫓겨나고, 문학카페 교장이라고 하지만, 교장이 뭐 별거 아니에요. 머슴이에요, 그냥. 그냥 이름 하나 걸어준 건데, 저는 거기서 이제 강의하고 기획하면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니, 거기 인사동 그 저기, 그 중간에 그 길 거기서 열렸는데 가봤어요. 도무지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정말 전부 그냥 시커먼 걸로 그냥 황치를 해놓았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때도 그 워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그렇게 안 계실 때 가서 이제 쓰고 이제 왔어요. 보면 할 말이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 빛과 어둠, 그림과 안 그림 사이에서 머물다 간다고. 이 뭔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냐고, 내 속으로. 예? 그때 이후에 저는, 예, 저도 교양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닌데, 뭐 그림 안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연무식하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그림 누가 저 그림 뭐 하는데? 아니, 이분의 그림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주먹으로 손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림, 또 뭐 양식 이런 것들은 뭐 갖다 대는 잣대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박신환 선생님의 그림이 훨씬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까닭은 평론가들이 또는 보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봐요. 적절하게 규정이 돼야지 사람이 뭐 값도 매길 수 있고 뭐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평가가 되는데, 이거 평가 질문 이렇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예. 예, 하십시오. 예. 그 오늘 듣고 싶었던 사실은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게 끝까지 안 나와서, 예, 그거를 여쭤보려고 이제 콜을 못 했어요. 예, 예, 하십시오. 예. 그럼 오늘 이 자리가 같이 굿판을 갔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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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흥분 상태거든요. 예. 이국태 선생님 그림을 10년 전부터 봤는데, 예, 이렇게 오방색 마치 그, 예, 산나무의 오방 그래요. 처음 걸어놓은 것 같은, 예, 주판 같은, 예, 마당 같은 그런 의미가 드는데, 예, 그 말 없어도 됩니다. 그 많이 산으로 강화계실 매일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예, 10년 전에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묘하게 이제 그 마치 무당이 산기도 가는 것 같이, 예, 무속인들이. 예. 그래서 선생님은 그 어떻게 되는지 내적 뭐 떨리는 게 또는, 예, 파동이 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읽어내시는데, 예, 예, 뭐 아까 같이 그 민족미술에 대한 비판 잠깐 하시다가, 예, 어느 지점도 있지 않다라는, 예, 예, 또 2차원, 2차원, 3차원, 예, 2차원의 그 저 그림이 마치 저한테는 1차원 음악의 1차원을 수렴하고, 예, 2차원으로 발산시킨 어떤 인터페이스 같다는 생각. 그렇죠. 매개죠. 가운데서. 네. 그래서 그거 관통하는 게 교수님께서 요즘에 이제 하시는 영성에 대한 그게 그 영향으로 궁금하신 말씀을 빼서 들려주시면 좋겠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 얘기는 따로 해야 되겠죠. 예. 그 예술가는 원래 영매입니다. 예술가는 원래 무당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신을, 그리고 나와 역사를 매개해 주는 영매예요. 저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그 박찬호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제 언어를 너무 막 남발을 안 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그림을 그 자체로 가지고서 그 다음에 1차원적인
언어로 또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려고 제가 한번 영성, 요즘 그렇게 말하는 이제 영성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원래의 그게 어떤 종류의 예술이든지 간에 예술은 개별자와 전체임에게, 산자와 죽은자임에게, 그리고 지상과 천상임에게라고 하는 건 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쉬운데 그것을 고유하게 구현하는 예술가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 이제 박사님 예술은 그렇죠. 밤의 참성단에서 같은 그림,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정말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냥 여기 살아있는 나와 죽은 귀신들이 뭐 온 세상에만 그 모든 그 고통받는 영혼들이 결국은 하나로 다 이렇게 그 돌아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도 아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새로 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깨워 주셔서 선생님. 또요,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관점이 예. 비평 관점이 이제 그 전 이제 새로운 비평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예, 예. 아까 민중교수도 그렇고, 아, 예, 예. 아까 잠깐 이제 정보자 정치하시는 나오셨지만, 예. 그 좀 더 진보적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어떤 포탈로 본다 그러면 이 장소가 되는 예. 이 예. 거기에 교수님께서 늘 추구하셨던 서로 주체성에 대한 영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예. 박진아 그림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 아, 예, 고맙습니다. 그, 뭐, 박사님, 그거 생각하셔도 돼요. 그건, 왜냐하면, 이건 20년쯤의 경지이기 때문에요. 제가 새해만.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와, 내가 너무 시간,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시간만지게 말을 막 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어떤 생각하면서 글을 썼냐면, 원래 이제, 그 칸트가 판단하는 비판에서 이제 예술적인 어떤 그,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차이가 뭐냐면 학자와 예술가의 차이가 예술가는 자기가 뭘 열심히 하는데요 설명을 못해요. 학자는 자기가 하는 걸 다 처음부터까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둑 복귀하듯이 복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술가는 말 시키면 예전에 제가 문학아카데미 교장할 때 종종 이제 느낀 거지만 뭐 예술가 요새 뭐 잘 나가는 예술가라서 이렇게 와서 말을 시키면 아 괜히 불렀네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박사님 사실은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글을 정말 좋잖아요. 예외적인 그런 경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화폭 앞에서 자기가 느끼는 고뇌를 사실은 그걸 그 대자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느낄 수도 있지만 생각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 선생님 저는 선생님 그림 보면서 이런 느낌 가져요.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혼자 이런 생각 해보네요 라고 하는 걸 옆에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박사님이 앞으로 열심히 그리실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그림을 보는데 그림이 끊임없이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예? 그러니까 어차피 쌤이나 저 이런 나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경지로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 정년하고 나면 뭐 학자들도 다 뒷방 늙은이 되는 거 마찬가지고요. 화가들도 나이가 들으면 기력이 딸려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스스로 아 김삼홍이 내 그림을 이렇게 봐 읽어주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말이네. 뭐 앞으로 내가 이제 계속 할 때 이제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저 사람이 더 좋아할 만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다음에 내가 새롭게 어떤 그림 그릴 때 저 사람이 또 와서 뭐라고 또 덕담을 할까. 예. 그래서 그런 기대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서로가 그죠. 예? 선생님께서도 저희 독자로서 처음 저를 찾아와 오셨고 그래서 만난 것처럼 그게 저한테도 격려가 됐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와 철학자로서 정말 진심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제가 늘 그러거든요. 21세기는 한국인들에게 천재의 세기가 될 거다. 틀림없이. 근데 회화에 있어서 저는 옆에 계신 박주마 화백이 21세기 한국의 회화, 20세기, 21세기 한국의 회화에서 세계사적으로 이름을 남기는 독보적인 예술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미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그건 이 도도한 철학자가, 예, 이분의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 글을 쓴 것이 일단은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무엇이 감동을 했냐라고 하는 것은 뭐 두 번째고, 아, 이 양반이 그래 나를 이렇게 그래도 지켜봐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까 약간 울컥한 게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가. 처음에 벌써 이제 70이 되고 여기 이제 종전하고 뭐 저하고 같은 날 같은 학번입니다 지금. 같은 친구인데 누가 먼저 갈지 또는 뭐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해보는 상태 서로 달라질지 어떻게 잘 모르지만 오늘 참 이렇게 귀중한 말씀 또 이렇게 귀중한 온고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제가 이렇게 청량하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이렇게 고민했던 모습을 탁탁탁탁 정리해서 이렇게 해보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고 큰 영광을 하겠습니다. 김상봉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